일단은 우리가 이 다둥이들을 위한 집을 구하고 있잖아요. 다둥이들을 위한 1층 세대인 이 집의 이름은요? 이름은? 1층 집 다둥이들. 그거 혹시 재벌집? 재벌집 막내아들. 그걸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. 1층 집 다둥이들. 연결되는 게 집 하나밖에 없네요. 언젠가는 내 곁에 올 거야. 아, 송중기. 왜 알았노? 복팀장도 덕팀장도 몰랐을 낀데 이 집 좋은 거 어찌 알고 찾아왔노? 할아버지, 노방 들었어요? 네? 노방 싫은 거. 아,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성대모사가 아예 안 되시네. 아이, 그 느낌 아니지? 아니에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래. 그치, 좀 보여주세요. 이것도 되나? 이것도 되나? 개인기의 신이 나옵니다. 개인기의 신. 돼? 돼? 할아버지. 왜 알았노? 우와. 아, 역시. 양시장도 모르고 이 시장도 몰랐을 텐데. 예. 비슷하네요. 아니. 약간 이경영 씨의. 아, 맞아. 이경영 씨의 시장이에요. 왜 이렇게 다운됐어? 원래는 사실 이거를 네. 다른 분으로 하면 가능합니다. 아, 누구로 가능해요? 아, 해볼까요? 할머니, 좋았습니다. 아우, 쓰글 거사. 아우, 어떻게 알고 왔어. 아우, 쓰글 거라. 공기가 얘 쓰글 쓰기야. 이러면 개장집 해야 돼. 개장집. 최고야, 최고. 자,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 홀딩도 뒤에 발코니가 있습니다. 네. 홀딩이네. 넓어지네요. 홀딩도 좋죠. 그리고 이 아파트가 연식 좀 돼 있는 게 이게 라운드 형식으로 지금 창이 여기에 그러네. 약간 예전 스타일은 요거는 살려놨습니다. 일단은 장점은 햇빛이 잘 들어온다. 햇빛이 잘 들어오고 끝이 아닙니다.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그 덕하님 아치야 여기도 아치야. 깊어요 지금. 아치. 아우 너무 좋아. 아치 너무 좋아. 우리 의뢰인들도 사실 유모차고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럼. 예. 요 안에다 두시면 돼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양쪽 끝이 지금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.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아, 정성호 씨 왔다고 또 이게 앵무새가. 안녕? 어머. 아, 실제 살아있는 새예요? 앵무새 아니야? 앵무새. 이 집 좋아? 좋아? 좋대네. 그냥 따라하는 애인데. 따라하는 거. 반갑습니다. 석영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석영석입니다. 야, 개인기도 먹네. 아니야, 복사. 신기하네. 복사기야. 성우 형 왔다고.